다시 태어나면 공무원 한다 안 한다? 저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자질로 봐서는 또 공무원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QR코드 매거진을 최초로 좀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례에 보듯이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저 자료를 이렇게 송출하는 이 모습을 보니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매거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 매거진이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시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님으로서 이제 바쁜 나날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중점 사업은 무엇이죠? 예, 저희들 지난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이제를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여행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보듬고 지원하는 데 저희들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대구시 경제 생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성장 산업 동력인 로봇, 물, 에너지, 전기차, 5+1 신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수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산단 대개조 이런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 시장님은 행안부에서 봤던 그 기억만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 생활을 주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하셨잖아요. 광역 부시장님이 되고 보니까 중앙부처와 이렇게 좀 업무가 좀 다른가요? 중앙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중앙정부 정책이나 지방정부 정책이나 지방에서 현장에서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조절하고 해나가는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업무에 관련해서 어려움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경우 저희들 업무적으로를 말씀드리면은 끊임없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직자와도 대화를 하고 또 그 업무와 관계되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대화를 하고 들어주는 이 역할이 업무에 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주말에는 하루에 한 100km 이상 정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소위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일자라는 타입의 유형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공무원이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죠. 자기 분야에서 또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동료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만나는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비교했을 때 요즘 공무원들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사실 과거의 공무원들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사명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명하복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새내기 공무원들이 들도 또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은 여전히 같이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전적으로 국가에 대한 사명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에 부과해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상명하복보다는 솔직한 자기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방에서 백신과 관련되는 또는 우리 이슬람 사원의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 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회의에 왜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한 가장이 와서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참석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저녁 시간에 저를 이 회의에 왜 부릅니까? 라는 정도까지 항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당신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해야 이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으십니까? 업무에 관련해서는 세대 간에 서로 간에 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업무 외적으로 일상적인 분야에서도 우리 비록 서로 간의 세대 차이가 나지만은 서로 간에 긴밀하게 같은 주제를 찾아서 일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대구시 와서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헌혈하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사무관들 담당자들을 같이 저희들이 그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헌혈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또 제가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공직생활 잘하는 노하우를 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있고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분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분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진정하게 국민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는 성실의 자세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성실하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행안부 소속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어디 부처에 공무원을 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공무원을 하면은 좀 더 경제부처에도 한번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삶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경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 쪽에 일을 하면은 저는 좀 더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을 지원해주는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잠깐 부시엠 양력을 좀 봤는데 공고 출신이 어떻게 고시도 패스하고요. 공고를 가신 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집안이 워낙 어렵다 보니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래서 마침 구미전자공고가 1회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학비, 기숙사비 전액이 무료로 지원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미전자공고에 입학을 하고 그게 3년 동안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손재주가 전자 업무를 할 만한 손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재수를 하고 인문계 대학교로 전환을 하게 됐고 인문계 대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서 결국은 뭐 행정고시라는 그런 그 성취를 이뤄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집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힘든 것도 경험하셨던 우리 부시장님께서 더 많은 고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